유정복 인천시장이 한 지역 언론인 모임에 참석해서 자신의 정치 행보와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번 총선에 대한 평가와 내년 대선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전국 지역 언론인 모임 중에 하나인 세종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유 시장은 다른 시도지사에 비해 대권 후보로 덜 거론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유정복 시장은 본인은 뭐 국회 또 정부, 중앙정부 또 기초공익단체장 이렇게 한 캐리어에서는 뭐 이러저런 평가하는데 제 자신이 정말 제가 해야 될 일에 좀 충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도리를 다하고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그 기대하는 저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에 충족시키고 왜 제가 부응을 하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김포에서 정치를 시작할 때도 인천시장에 나설 때도 시민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었다며 필요한 곳이 있다면 모든 것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천시장도 제가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이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는 국회의원 장관을 다 사표하려고 인천시장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그 정치 그 일정 역정 그 여태까지 보더라도 저는 제가 그 필요한 곳에 필요한 역할에 따른 모든 걸 던져서 일을 하는데 충실하다 이렇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은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를 하는데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지방의 일들을 총괄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또 그 직접 지역의 주민하고의 관계성 이런 걸 볼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뭐 국가 지도자 경험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에 하는 그런 공직이 아니겠어요? 반기문 총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민주주의에서 누구든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국민들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택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선택받는 위치에 놓였을 때 그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대상이 있다면 다 정치적으로 그것이 그 정치권을 위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선 오만한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그 국민들이 얼마나 무섭고 또 조금이라도 오만하거나 또 그야말로 정치적 이기주의에 젖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부분을 잘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편 유 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인천시장으로서가 아니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활동과 관련해선 20대 국회가 시작된 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해 나갈 예정이고 지난 한중지사성장회의는 1회에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